오늘은 위염과 위암 치료에 입증된 명아주 식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아주는 시골 농가 밭에 흔하게 자생하고 4월 초중부터 새순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곁에는 흰가루로 덮여 있어 회채와 눈쟁이 등으로 부르며 4월에 즐기는 대표적인 건강 봄나물로 활용됩니다. 약리작용에는 항염증과 항진균, 항암효과 당뇨 위염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한방에서는 지상부나 엽경을 약재로 사용하고 이는 고혈압과 심장질환 뇌출혈 방지에 효과적으로 씁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항종양활성 실험 결과에서는 73.4%의 높은 암세포 억제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암세포에서 명아주는 농도 의존적으로 위암세포 생존율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아주는 우수한 항산화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위암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는 내용을 시사하였습니다. 암은 유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매일 먹는 식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크고 특히 산채나물을 자주 접하면 집안에 암 환자가 좀처럼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한국응용약물학회에서는 명아주 분액물이 항위염 및 항산화 효과에 관한 실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염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활성에서 명아주 추출물은 가장 우수한 항위염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환월력과 라디칼 소거 및 지질과산화 효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으로 넘어오는 신물과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불쾌감, 두통 발열의 중한 증상들이 전보다 모두 호전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국내 위염 환자 수는 100명 중 86명이 위염을 갖고 있을 정도이므로 미연에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지방 식이를 첨가한 실험에서는 명아주를 분말로 만들어 식이에 첨가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되었고 세포 파괴의 간수치 농도를 현저히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명아주 잎과 뿌리는 페놀 함량과 라디칼 소거능 및 환월력에서 모두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아주는 천연 항산화제 및 건강기능성 식품 재료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명아주는 남자분들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채취해 드셨으면 합니다. 먼저 산에서 채취해온 명아주는 고사리 삶듯이 끓는 물에 넣고 3분 내외로 골고루 데쳐줍니다. 그리고 명아주를 다시 꺼내서 찬물에 식히면서 가볍게 헹구어주시면 독성과 불순물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물로 바로 무쳐서 먹을 수 있지만 건조시켜 묵나물로 쓰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많이 채취한 경우에는 나물로 쓸 만큼만 빼놓고 나머지는 말리셔야 합니다. 데쳐서 물에 헹군 명아주는 물기를 손으로 꽉 짜내고 양푼에 넣어줍니다. 양념 재료는 당근과 풀마늘 참깨, 간장 맛소금, 다시마 참기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설탕은 넣지 않아도 맛과 풍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양념을 잘 스며들게 골고루 버무린 다음 중간에 간이 맞았는지 맛을 한번 본 후 부족한 재료는 더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맛이 아주 고급스럽고 좋아서 자주 만들어 드시면 좋고 위염에도 간수치 및 해독작용의 우수함이 밝혀져서 술안주로도 그만입니다. 명아주는 성질이 평하고 소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생으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일부 피부염 환자 실험에서 명아주를 먹고 나서 알레르기 유발작용이 42%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피부 알레르기에 특히 민감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고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